경찰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이 검찰로 송치된 임직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들은 LG에너지솔루션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과 또 기존 SK이노베이션 직원 등 현직 임직원으로 임원급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 배터리 분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면서 시작됐는데요. LG는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며 2019년 경찰 고발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대소했고 ITC는 지난해 LG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사실 양측 배터리 전쟁은 지난해 양사가 합의를 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관련 수사는 이와는 좀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4월 양사는 SK가 LG에 합의금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는데요. 합의 이후 LG는 경찰에 SK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산업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LG의 의사와 관계없이 합의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고발한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을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또 임직원과 배터리 사업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수십 차례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기술 유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기자 김정현입니다.